슈뚜리돔 완공기념 사기 클럽 대회 제1연기 FC 슈뚜리 FC 제주 엔젤 제주원정 6대1 참패를 설득하기 위해 중력전을 펼친 FC 슈뚜리 그러나 상대는 전국 2사대 울타리 축구단의 최우선수 김태수를 앞세운 강태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적전이 벌어진 전반전 스코어는 2대1 이어지는 후반전 체력과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진 FC 슛돌이 과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는 FC 제주 웨이 결국 공구장 직경기에서 또다시 대량 실점을 허여 최종 스코어 8대1 대패 이어 벌어진 제2경기 결과 강력한 노수 후반 창원 축구교진의 1대0 승리 사계클럽 투정 축구대회 이틀째 자 참원군 축구교실의 공격 좋은 기회입니다 대회 세번째 경기 여지없이 득점 참원군 축구교실 대 FC 제주 웨이트 키펜드 넘어졌습니다 앞뒤에 스파들 것이란 예상을 깨고 힘없이 벌어진 FC 제주 웨이트 앞골도 맞고 납니다 박도영 조용호의 선악의 골을 활용한 결과 최종 스코어 8대0 참원군 축구교실의 대승 드디어 제4경기 FC 축돌 SKK 축구교실 FC 슛돌이 기술위원회에서 급한 정신력 강화 특별 코치 이연에게 헝그리 정신의 대표지자 김재도 잠깐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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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여기 앉아서 쉬어 위험해 위험해 왜 이렇게 겁내 봤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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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감독님하고 제가 누가 잘생겼어요? 감독님. 아 이게 정에 민감해가지고. 알았어. 아저씨가 나중에 코치로 한번 갈 거예요. 알았죠? 싫어요. 좋았어요. 자 일단 화이팅 연습부터 하는 거야. 잘 봐. 하자. 화이팅. 준비. 다섯 번째 슛돌이야. 자. 에이. 하나 둘 셋 넷 슛돌이. 자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숫돌이! 자꾸 때리면 안 돼. 이거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알겠어? 네. 알았지? 어? 이기는 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 근데 연습 안 하고 지면 분하지. 그지? 그지? 연습하고 지면요? 연습하고 지면. 연습하고 져도 분하구나. 자, 자 준비! 준비! 자세요! 좋았어! 맞고! 자, 승준이는 공이 오면 잘 봐 공이 오면 몸이 갈 때 말고 몸부터 날려야 돼 이렇게 몸 이렇게 다리만 움직이지 말고 자 움직여주고 있다가 자 움직여주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지금 감독님이 이렇게 늘으시면 되겠습니까? 감독님이? 예? 감독님! 왜? 물려요, 코치님이잖아요. 코치님이요. 어려움을 못 막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쇼핑하는데요. 가랑이로 들어와. 그런 건 얘기하자. 이제 한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먼저 한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르치겠나? 이렇게 하는 거. 야, 오늘야 오늘 잘하자. 저기요, 저 늦게 왔다는데 대해서 왜 말을 안 해요? 늦게 와가지고 감독님이 이렇게 늦게 오시니까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혹시? 다 알고 있죠 지금. 감독님 늦게 왔지, 그지? 그래요. 우리 애들이에요, 우리 애들. 에? 애들 내 편이 아무도 없네. 애들 내 편이 아무도 없네. 아픈데 없어? 누나 아픈데 없어? 네. 누나 아픈데 없어? 네. 하는 거 좀 보고. 누나 안 아프네. 네? 역시. 화이팅하고 키우는 거 같아. 아니 안 그러면 큰일 나. 큰일 나.
슛돌이돔 완공 기념 4개 클럽 축구 대회. 이제 각 팀이 한 경기 혹은 두 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FC 슛돌이 이제 두 번째 경기를 맡게 되는데요. 자, 근데 슛돌이가 지금 현재 성적은 네 최악이죠. 네. 꼴찌인데요. 꼴찌예요. 네, 예. 동률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지금 네. SKK 축구교실 오늘 상대해야 할 팀인데 무승부는 없는 경기. 그렇죠.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면 이제 승부차기까지 가게 되는데 양팀 네. 선수들이 이제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드러냈죠. 수를 교환하고 있는데 마치 그 독일 전차 군단. 네. 독일 팀의 연상이 그렇습니다. 하네요. 2006년 또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저 유니폼이 주는 또 위압감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 감독이 지시사항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네. 절대 장난치지 말아라. 절대 장난치지 말아라. 그래야 되겠죠. 네. 오늘 예. 이런 그 신신 당부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8-1로 지난 경기에서 참 또 크게 그렇죠. 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김종국 감독이 선수들에게 오늘 한번 이겨보자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이 참 애처롭기도 하지만 참 또 대단한 모습이었어요. 아니 저쪽 팀 애들이 너무 큽니다.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골키퍼 키가 너무 크고 7살이라는데 7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저 골키퍼 네. 머리가 거의 골대에 닿아요. 아니, 보세요 저기. 그러니까요. 아유 골키퍼. 큰일이네. 시작했다. 네. 오늘 경기 지켜보겠습니다. 전반 경기 시작됐습니다. SKK 축구실 앞쪽으로 길게 걷어냈는데요. 자! 길게 걷어냈는데요. 자! 자 주희민이 이거 초반도 덩어리 주희민 슛! 이거 초반도 덩어리 주희민 슛! 바깥으로 나갑니다. 나와! 좋아! 앞쪽으로 길게 걷어냈는데요. 자! 주희민이 이거 초반도 덩어리 주희민 슛! 바깥으로 나갑니다. 저 선수를 경계해야 되거든요. 주희민 선수. 누굽니까? 주희민 선수. 선수가 지난 경기 FC 슛돌이와의 경기에서도 두 골을 기록했던 선수고 네. 차범근 축구교실과의 경기에서도 아주 좋은 활약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그렇군요. 선수입니다. 승준아 1-1 남으면 나와 그냥 나와 알았지? 승준이 좋았어요. 잘했어 승준이. 일단 공에 대한 집착은 좋아요. 네. 네. 일단은 공 하나에 태클이 네. 벌써 두 개 연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아요. 걷어내죠.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걷어내죠. 잘했습니다. 멀리 걷어내고. 네. 자 김태훈. 자 최성호 이 선수도 공격을 안 했었는데요. 일단 자 패스 좋아요. 자 최성호 이 선수도 공격을 안 했었는데요. 일단 자 패스 좋아요. 오 좋아. 자 패스 좋아요. 패스가 됩니다. 자 앞쪽 연결 그러나 상대팀에게 주고 마는데요. 주희민 또 치고 나옵니다. 조민호 선수가 오늘 태클에 아주 열심히네요. 네. 공부터 먼저 건드리. 결혼하신 분입니까? 아니 예. 아 결혼하셨어요? 기훈이시랍니다. 예. 뭐 결혼 안 하셨어도 뭐 네. 김정우 씨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아니 그냥 결혼한 겁니다 제가. 자 일단은. 일단은 오늘은 좋아요. 오늘은 좋아요. 중간 차단이 되면 김태훈에게 기회를 갑니다. 김태훈 알아 들어가는 선수가 있으면 좋을 텐데 김태훈 선수가 조금 외롭거든요. 걷어냈습니다. 다시 기회. 두 선수 같이 달려갈 필요는 없어요. 좋아요. 자, 밀어주고 김태훈 기회. 패스 좋아요. 조민호가 좀 들어가면 어떨까요? 걷어냅니다. 자 주인공 이승권 자 따라 붙어야죠. 승관 자 주인공 이승권 따라 붙어야죠. 좋아요. 이승권 붙어야죠. 나갑니다. 이승권 붙어야죠. 나갑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 자 다행이에요. SKK 축구교실은 두 명의 수비수를 남겨놓고요. 네. 공격수들에게 공격을 전담시키는 이러한 경기 모습을 지난 경기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SKK 안쪽으로 주희민 잡습니다. 주희민. 자 나와야죠. 못 맞고 흐릅니다. 다시. 걷어야. 못 맞고 흐릅니다. 다시. 걷어야. 걷어냅니다. 그렇죠. 아 이승권 좋아요. 오늘 아주 신문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승권 수비 좋아요. 다시 안쪽으로 연결. 자 그러나. 밀집 수비 좋습니다. 야, 지금 김태훈 최후방에 지금 SKK는 두 명의 수비가 있는데 자 지금 SKK는 두 명의 수비가 있는데 자 나갑니다. 이번엔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나와 아 왜 이렇게 불안하냐. 진짜 미치겠네. 자 선취 득점을 하거나 네. 정신을 차려서 수비 대응을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SKK 축구 교실은 정신없이 들어옵니다만은 아, 집중력이 어제에 비해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네, 좋긴 네. 좋아요. 자, FC 슛돌이 아, 조민호가 자, FC 슛돌이 아, 조민호가 오늘 수비 잘해주고 있어요. SKK에는 중형강 수비가 둘이나 있는데 그럴 네. 필요가 있을까요? 아, 글쎄요. 이 그래도 또 만약을 대비한다면 또 그만큼 또 공격수들이 또 자신이 있다는 얘기겠죠? 아, 김태훈의 자, 김동준을 아, 김태훈의 자, 김동준을 아, 우려를 하는지 자, 조민호 또 다시 아, 김태훈의 자, 김동준을 아 우려를 하는지 자 주임민 또 다시 아 우려를 하는지 자 주임민 또 다시 하는지 자 주임민 또 다시 1대1 지성 1대1 지성준 지성준 잘 났습니다. 아 지성준 선방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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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임민 또 다시 1대1 지성준 지성준 잘 났습니다. 아 지성준 선방 주임민의 비행기 지승준이 막아냈습니다. 지승준 아, 아 대단합니다. 멀리 찼으면 좋았을 걸. 아, 아 대단합니다. 멀리 찼으면 좋았을 걸. 뭐 그래도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자, 지승준의 네. 실력이 일취월장. 그렇습니다. 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사실 지승준 선수가 경기 내내 정신만 차려준다면 그렇죠. 정신만 차려준다면 그렇죠. 이길 가능성이 자, 대단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자, 이승권 잡지 않습니까? 자, 이승권 차 발을 댔습니다만은 아. 멀리 굴러가는 공입니다. 아까워요 네. 이승권 선수가. 아 제일 작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엄청난 쇼다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발을 뻗고 그렇죠. 또 공을 찬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자기가 뻗을 수 있는 한 네. 제일 많이 뻗어서 걷어냈어요. 자 상대 문전까지 갔던 자, 공이 그래. 다시 흘러나옵니다. 아 뒤에서 갔던 자, 공이 그래. 다시 흘러나옵니다. 아 뒤에서 아 최성우 선수 어떻게 저런 승관아 승관아 자 상대 문전까지 갔던 야, 공이 그래. 다시 흘러나옵니다. 아 뒤에서 아 최성우 선수 어떻게 저런 자 어드밴티지가 적용됐고요. 자 어드밴티지가 적용됐고요. 주유민 처분합니다. 자 어드밴티지가 적용됐고요. 주유민 처분합니다. 최승준 주유민 처분합니다. 최승준 왼쪽 더빗 나갑니다. 최승준 선수 팔을 뻗으면서 뭐 경사났네 경사났네. 승관아 슈트 슛 못 때리게 막아야 돼. 슛 못 때리게 해야 돼. 알았지? 어깨로 막아 어깨로. 지승준 선수 조금은 차분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싶어요. 지승준 또 흥분하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기복이 워낙 심한 선수거든요. 자 김동준 SKK 축구교실의 자, 공격입니다. 치고 자 좋았어. 아, 뺏었어요. 오늘 뭐 됩니다. 좋아요. 자 김태훈 치고 나갑니다. 김태훈 두 명이 가로막혀 있는데 아, 자 김태훈 치고 나갑니다. 자, 김태훈 두 명이 가로막혀 있는데 아, 아 여기서 넘어져요. 아 파울을 안 주네요. 반칙이 아닙니다. 좋다. 아, 괜찮아 괜찮아. 아 파울을 안 주네요. 반칙이 아닙니다. 아 김희혁주 씨 오늘 자, 또 깎아 주었네요. 네. 김희혁주 씨이 슛돌이 편이 아니거든요. 아, 예. 안 부러지네요. 아주 공정한 심판입니다. 아 네. 야박하시다 오늘. 네. 앞쪽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지승준 선수가 자 집중 들어와야 돼요. 골문 지금 비었어요. 공이 오니까 지승준 선수가 들어와야 돼요. 골문 지금 비었어요. 공이 오니까 공이 오니까 주민 옵니다. 주민 옵니다. 주민 슛. 아 정말 사람을 당황하게도 했다가 또 정말 안도하기도 했다가 네. 네. 자 지승준 오늘 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선방 두 개 선방 두 개 아, 자 지승준 오늘 뭐 자 이은재 선수보다 더 잘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렇습니다. 네. 오늘... 자 중심 정면 치고나면서 대충 대충 지승준 선방 세 개 왜 이렇게 좋아하냐 애들 좋아 수비들이 승준이 왔어 승준이 왔어 승준 너무 잘하지? 야 지승준! 지승준! 오늘 지금 한 7개 정도의 선방을... 오늘 지승준의 날이에요. 상대의 이제 그 실축도 이제 그 실축도 있었습니다만은 지승준 선수가 부스까지 막아낸 것이 3개입니다. 자 이제 네. 이제 네. 아, 또 다시 주유민인데요. 또 다시 주유민인데요. 주유민도 돌려옵니다. 주유민 지승준! 주유민 지승준! 지승준! 오늘만큼 네. 지승준 선수가 자랑스러운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 지승준 이름만 벌써 전반 10분 동안 여러분 네. 자, 조민호. 자, 지금 앞쪽에는 김태훈이 있는데 앞쪽으로 연결만 되면 자, 되거든요. 김태훈! 앞쪽으로 연결만 되면 되거든요. 김태훈! 김태훈! 좋다! 왔어 왔어 슛! 슛! 자,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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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들어가서 김태훈 나가는 것 물어봤어요. 나갑니다. 코너킥.
떨었네. 코너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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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거세게 SKK의 그 폭풍이 한번 쫙 몰아치면 그렇습니다. 아, 예. 자, 이승권 선수는 수비 진영에 박혀 있고 네. 왼쪽 코너킥이 날아옵니다. 걷어냅니다만 멀리 가지 않는데요. 자 기회가 들 수 있었는데 또 자 기회가 들 수 있었는데 또 치고 나옵니다. 자 이 자 거세게 밀려 나오는 파도. 자 최성우 막아냅니다. 자 최성우 막아냅니다. 몸을 던집니다. 에스쿠리. 자 최성우한테 연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 최성우한테 연결이 됐으면. 최성우한테 연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 정말 좋네요. 자 지금 대본 전면에서 시작하는데 쳐놓은 것이 조금 길었어요. 한번 치는 것이 좀 길었습니다. 자 툭 친다는 것이 너무 길었어요. 네. 자 툭 친다는 것이 너무 길었어요. 네.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아 FC 슛돌이 선수 사실 지난 경기에서 네. 8-1로 패하면서 네. 많은 그 국민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죠. 사실 정말 이제 앞으로는 희망이 없다 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 완전히 신기 일전했다는 느낌을 그렇죠. 아, 주고 있습니다. 자. 네, 이 프로그램 편집하던 PD는 그렇죠. 정말 알아누웠다는 얘기도 네.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더 파는 거는 되기 싫다. 글쎄요. 네, 예. 꼭 이겨달라. 야! 왔어. 자 어쨌든 네. 전반 초반 네. FC 슛돌이의 그 시작은 참 좋다. 그렇습니다. 네, 항상 예. 그렇지만 FC 슛돌이는 네. 첫 끝발이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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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전반전 이제 남은 10분 경기 잠시 휴식 시간 뒤에 네. 아, 또 지켜보겠습니다. 골이 왜 많이 안 터져요? 축구는 그냥 당연히 우리가 잘하니까, 나가니까. 잘하니까 오늘 승리도 잘 막았어. 승관아 힘드냐? 어 잘했어 잘했어 오늘 근데 어? 야 승관이 다 맞고 어? 잘했어 잘했어 어, 승관이 잘 막았어 흔들면 안 된다 근데 승관아 잘했어 어? 슈팅 때려 하면 슈팅 못 때리게 앞에서 잘 막아 알았지? 잘한다 오늘 승관이 지금 잘한다. 안에 뭐 있어요? 어디 안에? 승관아 어디 가지? 아 그래? 힘들어 많이 힘들어? 쉴래? 그럼 지우 잠깐 들어가야겠다 애들이 막 저쪽 편 애들 공 갖고 오지. 그러면 일단 공만 보고, 어? 공만 보고, 공에다가, 공에 일단 공만 보고 공으로 가. 못 맞으면요, 저한테요? 어? 저 피해서 가면요? 그래도 애들, 아직 저쪽도 애들이니까 그렇게 막 그렇게 잘 못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알았지? 야, 골을 넣어야지 이기지. 그치? 준이야. 골 못 넣으면 못 이겨. 어? 알겠지? 머뭇거리지 마. 다음부터 말이죠. 심판 판정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그 심판 남편하고 네. 술자리 약속을 해놨거든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싫어하실 거예요. 남편을 술 먹이면 아, 좋아하겠냐고요. 아, 그런가요? 아, 그까지 생각이 제가 그까지 생각이 짧았습니다. 자, 왼쪽 치고 들어가면서 이제 네, 전반전 뒷부분을 시작했는데요. 이승권 선수가 나오고 네. 오지우 선수가 또 이제 최종 수비로 그렇군요. 자, 오늘은 좀 일찌감치 들어갔네요. 예. 자, SKK도 초반에 지금 득점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네. 자, 슛돌이한테 참 지기도 힘든 경기 아닙니까? 참 지기도 힘. 지승준 선수는 자기 멋대로 들락거리네요 이제 안 돼요 네 아 참담 자 아 잘했습니다 자 김태훈 선수 네. 너무 급했어요 김태훈 선수 네. 너무 급했어요 김태훈 선수 이게 하프타임 때 잠깐 만나봤는데 잠깐 좋아 헤딩 좋아 헤딩 좋아 헤딩 좋아 가자 가자 자 슛돌이한테 참 지기도 힘든 경기 아닙니까 아 그런 점이 있는데 말이죠 자 김태훈이 치고 들어갑니다 오히려 선취점을 기록할까요 오히려 선취점을 기록할까요 자 헤딩이 나왔고요 자 치고 들어갑니다 자 최승우 선수의 자 최승우 선수의 슈팅이 됐습니다 많은 골키퍼
빠른 장면. 헤딩을 볼 수가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자, 드디어 공을 머리로 받기 시작했어요. 이 선수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지호. 머리로 받기 시작했어요. 이 선수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지호 서 있었어요. 자, 오지호. 아, 네. 오지호 서 있었어요. 자, 오지호 가야지 빠져. 그래도 지승준도 잘했고요. 네. 좋았어요. 지호야, 지호야, 막어. 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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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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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아, 승진이 좋아. 지금 자. 오지우 선수 가랑이 사이로 공이 빠졌습니다만은 네, 네. 잘한 거예요. 그 덕택에 주민이 치고 들어갈 수 그렇죠. 있었잖아요. 자, 자 오지우 선수 공격 진영 넘어가 있습니다만은 SK 선수들이 공을 잡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네. 특이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지우 아이고 좀 비켰어요. 지고 지승준. 지승준 잘합니다. 자, 지승준. 아 지승준이 오늘 되는데요. 자 오늘 넘어질 네. 때마다 여성 팬이 팍팍 생기죠. 그렇죠. 지승준 많이 탔어야죠. 야 이거 뭐예요? 아이고, 이거. 축구 상식을 알려드렸어요. 네. 공은 말이죠 라인에 조금만 걸쳐 있어도 골이 예. 아닙니다. 공이 완전히 라인을 넘어가야만 골이 인정이 돼요. 예, 알아요. 자,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라인에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골인지 아시는데 용기를... 골이 완전히 라인을 넘어가야만 그게 골입니다. 알죠? 알아요. 이 라인도 똑같아요. 알아요. SKK에서는 10번 김동준 선수도 네.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왼쪽에 조민호 쪽인데요. 공도 뺏겼습니다. 자 또 이거 우르르 몰려다니면 이것도 슛돌의 고질병이죠. 자 진영호가 뒤로 줬는데요. 자 진영호가 뒤로 줬는데요. 자 한번 가볍게 주이민. 주이민과 오지우는 비켜섰어요. 주이민. 주이민과 오지우는. 비켜섰어요. 아, 골! 기록합니다. 골 터줍니다. 주희민. 아~ SKK 축구 교실. 괜찮아. 좋아. 승준이 괜찮아. 잘했어. 공은 괜찮냐? 레프리. 영어로 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심판. 경기 좀 더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 한 골이 터졌어요. 네. 자 송현도 선수가 치고 나오네요. 자 또 주민한테 주민 오지우가 걷어냈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또 주민한테 주민 오지우가 걷어냈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오지우 걷어내. 좋아 지우 좋아. 걷어내 앞으로 걷어내. 잘했습니다. 오지우 아 오지우 잘했습니다. 다른 선수가 잘하는 것도 참 그 기쁨이 됩니다만은 심판. 좋아. 지우야. 지우야 괜찮아? 잘했어. 좋아. 지우 잘했어. 잘했어. 아, 좋아. 아니야. 성우 아니야. 좋아해. 지금 최성훈 선수 네. 들어오는데 최성훈 아니에요. 최성훈 선수 들어가요. 예. 자 이제 또 전원 남자 선수들로 다시 또 교체가 됐습니다. 자 송현도 갑쪽으로 던져줬습니다. 그러나 김태훈이 공을 잡았고요. 네. 자 조민호 안쪽으로 주고 진현우 넘어졌습니다. 자 요거 또 다시 주희민이에요. 주희민이에요. 자 주희민 주고 붙어야죠. 찬스 지승. 오 지승주. 들어가라. 자 주희민 주고 붙어야죠. 찬스 지승. 오 지승주. 오 지승주. 아니.
아니 지승준 이게 선수...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 뭐 혹시 일남성 쌍둥이라든지 어? 아니 저 얼굴을 가진 사람이 한 명 더 있진 않을 텐데 저 얼굴 구하기가 힘들죠. 네, 아 너무 잘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아, 조민호 선수 조민호입니다. 정면에 갖다 놓고요. 자, 진현우 선수와 싸우지 말아야 돼요. 원래 싸웠어요. 네, 그냥 물러가네요. 네, 앞쪽으로 찼습니다. 자, 네가 차라. 자, 기타 좋은 기회 보십니다. 자, 기타 좋은 기회. 요만큼 나갔어요, 요만큼. 그냥 굴러가네요. 네. 앞쪽에 차라. 자, 기타 좋은 기회 도전. 오른쪽 빗나갑니다. 자, 기타 좋은 기회 도전. 오른쪽 빗나갑니다. 안타깝네요. 너무도 좋은 기회. 참 다시 웃기 어려운 멋진 찬스 아니었습니까? 아, 오른발 터닝슛이었는데. 네. 아, 비록 뒤지고 있습니다만은 잘하고 있고 네. 지난 경기 8-1로 졌던 팀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네. 않아요. 네, 어제 그 팀이 아니에요. 자, 왼쪽 치고 나옵니다. 자, 좋아요. 자, 두 선수가 지금 넘어져서 혼전을 펼치고 있는데 송현도가 아이고 두 명은 가볍게 제끼네요. 아이고 두 명은 가볍게 제끼네요. SK계 축구 교실. 자, 조민호가 쪽으로 받아냈고요. 김병주 씨 보하는 거예요. 조민호가 쪽으로 받아냈고요. 김병주 씨 보하는 거예요. 김병주 씨 보하는 거예요. 걸리적거리잖아요 오늘. 자, 오늘 또 주희민 선수 왼쪽. 아, 이승권이 막았어요. 좋아요. 이승권 막았어요. 이승권. 아니, 어디로 쳐요? 아, 되네요. 패스가 된 거죠? 쳐요. 누가 되네요. 패스가 된 거죠? 자, 친구끼리 주고받다가 공 뺏겼습니다. 주희민. 슛! 지승준. 주희민. 슛! 지승준. 슛! 자, 정면. 차징 아니야? 차징? 골키퍼? 어? 골키퍼 차징 안 해요? 어? 저기서 앞에서 좀 잡았는데 건드려가지고 잘했어 잘했어 주민 슛! 지승준 슛! 정면 골! 정면 골! 골 터집니다 두 번째 골 6번 천태규 선수가 기록합니다 천태규 선수 심판! 야,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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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키퍼를 그 그게 아니라 골키퍼를 골키퍼를 승기 심판이라는 소리 한 분만 더 들리면 퇴장 내보내겠습니다. 네, 원래 저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네. 네. 자, 오늘 경기가 치열하다 보니까 말이죠. 그렇죠. 네. 자, 김희옥 주심이 오늘 어떤 테크니컬 파워를 줄 뻔했어요. 네. 예. 뭐 축구에는 그런 건 없지만은. 아, 네. 아, 자, 다시 경기 벌입니다. 자, 주희민에게 또 김희옥입니다. 주희민 선수 이거 제각이 아닌데요. 김태훈 앞에 나갑니다. 자, 주희민. 아, 이거. 자, 주희민. 자, 김태훈. 김태훈의 수비가 끝납니다. 자 전태규 자, 두 명이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주희민 왼쪽 측에 들어가서 안쪽 주는데 걷어냅니다 아 김태훈이 수비 잘해줬어요 세 명이 걸리는 것입니다 아 이 순간 전반전 경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아 최승호 근성이 있어요 대단한데요 아니 선수들이 네. 하루 사이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아 아이들이 네. 달라졌어요 그렇죠 네. 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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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성 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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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 너무 잘했어 이리 와 승진 너무 잘했어 야 멋있었어 야 승진 네가 열 골 이상 막아낸 거야 자 하나 둘 셋 넷 화이팅 화이팅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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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넘어지는 거 어디서 배웠어? 이 딱 넘어지면서 공 잡는 거 누구한테 배웠어? 아까 코치님한테 배웠지? 그지? 그거 다른 사람한테 배웠어. 그렇지. 처음부터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자, 지금 말이죠. 네. 경기가 지금 계속 속개가 되고 있지 않는데 후반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한 명 없네요. 네. 갑자기 이제 오줌이 마렵다 그래가지고 소변 아~ 네, 보러 간 사이를 예.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예. 네, 일단... 어린이들 뭐 소변은 보게 해야죠. 대표도 안녕. 어디요? 그 소변이 마려서 돌아왔어요. 아 예. 발걸음이 가볍네요. 그렇죠. 얼굴도 풍결 여유롭고요. 얼굴도 풍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최성호 선수 그 그동안 그 소변이 마려워서 네.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네. 아, 저희는 선수 보호 차원으로 예. 신호가 오면 바로 중단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공격 방향이 바뀌었는데요. 네, 자, SK 김충규 씨가 잘 썼어요. 자, 김태형 어깨 싸움장. 잘 썼어요. 자, 김태형 어깨 싸움장. 두 명, 세 명과 싸워야 돼요. 자. 잡았잖아, 잡았잖아. 그렇지, 파울. 김태훈이 한 명을 제끼고 자 양쪽에서 두 명이 어깨 집어넣네요. 김태훈 선수가 이 돌파에 나올 때의 모습은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태훈 선수는 또 골 맛을 봤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바닐라 맛은 싫답니다. 네. 골 맛을 좋아하는. 예. 김태훈이 몸싸움하고 있어요. 자, 오 패스가 한 번에. 오 패스가 한 번에. 아 이번 연결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최성우 일단 뒤로 내고요. 자 이승권. 이승권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승권입니다. 그러나 걸려 넘어지네요. 자, 일단 뭐 몸을 아끼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혼전 상황. 이왕이면 후반 초반에 만의 골이 하나 나오는 게 좋죠. 자, 조민호가 앞쪽으로 길게 차줬습니다. 송현도 헛발. 아, 헛발. 그러나 왼발로 앞쪽으로 길게 오른발로 앞쪽으로 길게 차줬습니다. 발로 앞쪽으로 길게 차줬습니다. 진현우. 진현우. 자, 탈레트에서 슈퍼. 슈퍼 원터입니다. 슛볼 터집니다. 자 결국은 멋진 골 세리머니. 10번 선수 이 선수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또 앞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슛돌이 괜찮아. 슛돌이 화이팅. 자 김태훈이에요. 김태훈. 찬스다. 자 김태훈이에요. 김태훈. 오른쪽 수구 들어갑니다. 김태훈 좋은 기회 같이 넘어졌는데요. 아 좋은 기회. 프리킥인가요? 자 위치가 어딘가요? 페널티리아 바깥점입니까 안쪽입니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죠. 바로 바깥점입니다. 직접 슈팅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조민호는 가능하죠. 조민호의 직접 슈팅을 또 기대해 보면서 자, 그 오른발의 달인이죠. 자, 만약에 튀어 나온다면 이제 김태훈 선수가 달려 들어가도 좋겠어요. 자, 조민호 슛. 자, 조민호 슛. 자, 조민호. 머리 맞고 골대 맞고. 자, 조민호 달리는 슛. 머리 맞고 골대 맞고 잡습니다. 골키퍼. 아, 우리 잘 쳤는데 모서리 쪽으로 쳤어요. 자, 조민호 슛! 머리 맞고 골대 맞고 잡습니다. 골키퍼. 김도현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아쉬워요. 네. 네. 자, 지금 워낙 경기에 전념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몰라요. 쳤어요. 자, 이승구 골키퍼 스튜디가 잡아야죠. 스튜디가 잡아야죠. 아, 이거 막았네요. 오히려 이것을. 아, 이걸 자, 지승준 들어가게 바꿉니다. 잡았어야 되는데. 자, 정면. 걷어내는 듯 다리에 걸렸습니다. 자, 핸드링. 손! 봤어. 걷어내는 듯 다리에 걸렸습니다. 자, 핸드링. 예. 그렇죠. 최성우 이번에 약간 헛발. 예. 자, 진현우 달려오면서. 자, 진현우가 오른발잡이. 아, 이 뒷발. 골문 비었어요. 골문 비었어요. 지승준 들어가야죠.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아 지금 골문이 빈 상황이었거든요. 지승준 선수 좀 흥분했는데요. 부상이에요. 네, 아 지금 부상이에요. 이승권 부상이에요. 왜 다쳤어? 이승권 파이팅! 괜찮다. 어디 여기 볼까? 파스 한 번만 딱 골인 딱 나. 괜찮아. 아이고 시원하네. 약간 밑에 쪽. 약간 밑에 쪽. 아이고 시원하다. 선수들이 정각이 보호대라든지 이제 모든 장비들을 다 갖추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자 이승권 선수가 들 것에 실려 나오는데요. 아 네. 들 것은 역시 또 김종국 감독이 겸임하고 있죠. 그렇죠. 상태는 어떤지 한번 물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상태가? 아 예, 괜찮습니다. 예, 좀 쉬면은. 괜찮아. 정근이 괜찮아. 괜찮아. 야, 들은 척 만족하고 있죠. SKT. 자, 조민호. 자, 치고 나옵니다. 김동준의 공격. 자, 저 선수 또 김동태의 선수. 슛! 골! 들어갑니다. 김동준의 골. 김동준 선수 오늘 두 골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해서 4대 0. SKT 축구 교실이 4대 0으로 앞서갑니다. 자, 지승준 선수가 골키퍼가 나오자. 네. 자, 왼발로 오른쪽 모서리를 향해서 툭 차 넣는 그렇습니다. 센스가 있네요. 자, 이제 후반전 남은 오늘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이승권 선수가 왔는데 직접 한번 물어볼까요? 자 지금 아까, 몸이 어때요? 아까 다쳤는데 안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아, 아프긴 아팠어요. 후반전에 예. 경기 계속 뛸 수 있어요? 아니요. 아 그러면 놀 수 없어요? 네. 경기 투입이 안 된다는 얘기 네. 아니겠습니까? 아, 뭐 네. 저희가 중계석에 그냥 궁금했던 상황인데 네. 부상 선수가 직접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네. 청해줘요. 이승권 선수가 경기 안 뛰겠다는 의사를 번복했어요. 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네. 자,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후반전에 남은 마지막 10분 경기 김태훈 치고 나올 때 주휘민과의 대결에서 자, 공을 다시 따내나요? 김태훈. 자, 김태훈 수비가 겹겹이에요.
자, 김태훈 크로나 잘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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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김태훈 참 혼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자, 자, 조준호 아, 너무 올라갑니다. 아깝네요. 천천히, 조금 정하도 돼. 높고 차기는 이 조민호 선수 따라가실 수가 없는데 조민호 선수 따라가실 수가 없는데 이번 주는 좀 약했고요. 약했고요. 자, 골키기 골키기 한 번에 자, 골키기 골키기 한 번에 연결됐어요. 골키기 한 번에 연결됐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지승준이 잡았어요. 아, 저는 공이 어디 갔나 했어요. 잡았네요. 좋아. 와, 오늘 승준이 좋아. 자, 조민호. 조민호와 김동현 골키퍼의 대결. 조민호. 폭권사도 되겠어요. 네. 참, 아 참. 자, 주희민 쳐들어가는 것을 김태훈이 막았어요. 자. 사실 이 양 팀의 대표적인 선수 김태훈과 주희민의 아, 대결 아니겠습니까? 자, 최성우 드론이에요. 권학중은 아니고요. 아, SK의 공이랍니다. 아, SK의 공이랍니다. 네. 야, 최성우 선수 꼴찌했나 네. 봐요. 아, 오늘 같은 동작 두 번 하는데요. 네, 공을 네. 뒤로 그냥 놔버리는 네. 어이없다 이거죠. 네. 네. 자, 오늘 부지런히 뛰고 있어요. 네네. 자, 수비는 오늘 그야말로 100점 만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진현우가 진현우. 그렇죠. 진현우가 진현우. 그렇죠. 잘 막았고요. 자, 또 전태규가 잡는데요. 이승원도 달려들어오고 이제 잘 쌓아줍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이 자, 와서 샌드위치 말이죠. 샌드위치 해요. 샌드위치 막. 네, 샌드위치 해요. 샌드위치 막. 좋아요. 자, 어려운 상황. 아, 좋아요. 자, 어려운 상황. 아, 들어갑니다. 주희민. 아,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실질적인 조건도 좀 많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훌륭한 경기를 펼쳐줘서 굉장히 대견스럽고요. 내일 또 이제 차범근 그 축구 교수님과의 또 게임이 있는데 아주 훌륭한 경기를 해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잘할 겁니다. 슛돌이 슛돌이 화이팅! FC 슛돌이 세 배로 가다! 누구세요? 누구야? 세배 봐.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돈 많이 받아. 네. 그래.
저기 나중에 맛있는 거 사 먹어요. 자. 기파한다고 애쓴다. 얌전하게 절도 잘하네. 맛있는 거 잘 먹어. 승건이 한번 승건이 한번 하자. 형이 아주 먹고 이제 건강하고 키도 많이 크고 또 운동도 또 이제 열심히 하고 지금도 착하지만은 이제 또 열심히 하면 더 잘하게 되지 그지. 이제 이기자. 네. 화이팅. 이제 이기자. 성우, 성우야. 성우 어디 갔냐? 소망 있어? 한 명씩 새해 소망 얘기 좀 해봐. 뭐야? 새해 소망. 무슨 소망이야? 새해는 뭐가 되고 싶고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이런 거 있잖아. 해야지. 싫어요. 1등 말고 80등 할래요. 축구 잘한다. 감독님처럼 웃으니까 눈이 없구나. 이기고 싶어. 이기고 싶어? 그래, 이길 거야 우리. 한국방송